자, 실제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보여주세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은 이제 정상 이제 시야예요. 정상인데 이제 백내장이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는지 두 번째로 보면 여기죠. 그렇죠.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네. 아니, 안 보이죠. 백내장은 우리 눈의 수정체가 불투명해지니까 수정체가 우유처럼 되는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망막 동맥 폐쇄. 아까 24시간 내로 실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까맣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조금 부분 남아 있는 이제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많이 지난 이제 화면이에요. 완전 까맣네. 망막 정맥 폐쇄가 일어나면 어떻게 보이냐면 정맥 폐쇄는 이제 동맥보다는 좀 나아서 이제 찌그러진 거예요. 막 우그러져 있잖아요. 우그러진 데에다가 검은 점들이 있는데 그 검은 점들이 저렇게 연결돼 있고 정맥 폐쇄는 열심히 치료하면 낫기도 하는데 그냥 후유증이 남을 뿐이죠. 그러니까 정상처럼 돌아올 수도 있지만 완전히 깜깜한데 못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인데 사전에 막교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눈은 굉장히 예민한 기관이어서 아까 서재 선생님 보여준 아주 작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고 또 많은 분비샘들이 눈의 기능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이 잘 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방법으로는 여러분 눈꺼풀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게 왜냐면 실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이상신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눈꺼풀을 이렇게 약간 뒤집어서 안쪽 보여. 점막이 보일 정도. 인체 신비 같아. 보여. 예. 그다음에 밑에 것도 똑같이 좀 보여요. 고개를 숙여서요. 자, 과감하게 한번 봐. 저는 약간 분홍색인데. 선분홍색인데? 안쪽. 네, 이만기 씨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자, 혹시 이렇게 눈 안검 이렇게 보셨을 때 저런 식으로 노랗게 도돌도돌 올라와 있는 거 보이는 분 없으세요? 혹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한 번 더 체크해 보세요. 하나 있어요? 눈 밑에 하나 있어. 있어요? 있지? 아, 조그맣게. 네, 조그맣게. 네. 자, 아, 이게 뭐냐면요. 뭐요? 기름샘이 막혀서 나와 있는 건데요. 기름샘이 막혀서? 네. 어? 자, 기름샘이라는 거는 우리 눈꺼풀 아래 위쪽으로 눈 쪽으로 기름을 분비해주는 분비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안으로 기름이 눈 쪽으로 잘 나와줘야 되는데 방금 홍지민 씨나 아까 사진에서 보여준 것 같이 노랗게 오돌오돌 돼 있는 거는 기름샘의 출구가 막혀버린 거예요.